서울방편 7과 바늘 디넘약 디상필 이름부터 결함이야. 우리 디펙트 어떡하면 좋추. 실바 나띵 좋아. 그래도 디펙트 사랑하시죠? 첨탑의 아이돌, 첨탑의 진주, 첨탑의 살아남은 파멸의 예언자. 첨탑의 파멸의 예언자. 병양 로봇 캐틀벨. 아니 왜 캐틀벨이 나와? 운동 좀 할까? 왜 로봇인데 운동하면 힘 세짐? 3막까지 잘 뛰고 창방한테 처발리는 엔딩. 안 돼. 홀로그램 부패, 홀로그램 부패 어둠 코어서지. 서지 그건 좀 너무하고 창방한테 적당히 쳐맞고 심장한테 마무리당하는 엔딩으로 하죠. 그게 더 싫어. 진짜 슬더스하면서 제일 짱나는 게 사막 가서 뒤지는 게 제일 짜증나지. 그 전에 뒤지면 그냥 대충 다시 하면 되는데. 골드를 얻었습니다. 아싸! 뭐고? 그레민이 디펙트한테 잘해주는 거 맞다니까. 터미네이터 대신 디펙트를 잔 코너한테 보냈으면 미래는 바뀌었다. 리얼 킥킥. 잔 코너. 디넘강 다 넣을 이유가 있지. 뭐가 좋은지는 첨탑에 걸려있고. 핵박대리. 그럼 이제 컴파일 도라이바 넣어야겠네. 컴파일 도라이바. 도라이바. 흡, 흡. 흡흡 끝. 빵열판 플러스 아니었으면 안 먹었을 건데 탐스럽네.
골드를 내놔라. 내놔라. 저런 대사도 있었어? 왜 못 본 거 같지? 컴든. 아이야. 헐. 안 돼. 어, 잠깐만. 헐. 오졌다. 이거 엘리트 가도 되겠는데? 뭐야? 진짜 스네코가 아니네. 오조품이네. 어? 아, 졸라 아파. 한 대는 맞겠지. 아, 냉기 구체 좀 더 주세요. Please. Double. 만겜. 아무튼 만겜임. 죽겠는데? 살려줘. 야구 온 거야. 야구 봤다. 1 버퍼트 1댐 막음. 응? 좋은 거 너무 많네. 태양기도 있고 반복도 있고 터보 하위모 전천 고기 엔트로피, 재생 포션, 제거. 냉기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음. 저지. 또 열판. 검드. 아, 냉기 줘. 노날 퀵이. 홀로그램. 아니, 냉. 차가운 도시 로봇 디펙트. 하지만 아무튼 따뜻하겠지. 모두가 차가운 고철이라 부르던 디펙트도 실은 마음 따뜻한 고철이었다.
호소름 맞지. 이 서지. 서지 두 장이나 필요한가? 편향 나온다고 생각하자. 따가다다가다단 따다다단 잘래. 따가다다가다당가다가당 당가다가당 따가다당 땅땅 꽃샘 추위 하나로 냉기 관리 다 해야 되는데 이건 좀 빡세네. 타격 가져가 좀 개꿀. 응 버퍼야. 응 버퍼야. I have a buffer. 이래도 일덴 마금입니까? 버퍼는 신이야. 굿. 괜히 졌다. 원래 자면 첨탑 내부 알고리즘에 의해서 피 덜 깎이게 함. 곱게 만들려고. 꿈 시퀀스 가동. 이거 먹을 게 없네. 저혈? 자서 컨디션이 좋아진 거임. 이거 조금 빡세네. 엘리트 2연전 해야되네. 여기서 저주도 먹어야되고. 여기서 저주받고 엘리트 2연전인데 피할 길이 없다. 이러면 2번이 늘어나지 않을까. 아님 말고. 연막탄. 죽을 땐 죽지 연막탄 같은 추한 거 쓰겠음. 네가 자수한 일이다. 협두미 개세네. 서지. 서지 편향이면 뭐냐? 막을 수가 없는데. 이응 이응님 감사합니다. 코어 서지 왜 반짝거려? 띠띠띠리리리띠띠리. 아니 근데 이거 냉기 더 안 나오면 안 좋은 꼴 보는 거 아니야? 아닌가? 냉기 세 장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터보. 아 근데 터보 뿔 나올 것 같은데. 아 이거 집으면 터보 뿔 나온다니까. 사일러스 소주 심장클. 사일러스
버퍼가 땡큐 버퍼 버퍼 아이 저거 상태 이상 진짜 받기 싫은데 이건 버퍼야 1뎀을 막을 수 있어 FTL 그리고 이건 디펙트야 첨탑을 파괴할 수 있어 냉기 주워 급해 냉정함 냉정함 좋아요 배상 휴식 배상 서편 버프 운동은 내일부터 내일부터 자가수리 병형 자가수리 쓰자 드로도 준다 안돼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습니다. 컴컴컴 컴파일 드드드드드 드라이버 이야 수은 이서지 이편향 냉정함 빙하 융합 다 좋네 이거 내가 다 주면 안 되나 다 줘 으아악 기생충이 어서오고 왜 이렇게 죽상이야 심장이 꼴밖에 하잖아 장화 원래 장화로 펴야 되는데 저 방할 금속화 때문에
뺄 수가 없다. 님 넘강 디펙트님 얼마나 더 강해야 만족하시려고. 재생 포션 컴드도 얼마나인가? 근데 이제 냉정함도 있겠다. 컴드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다 버려. 내다 버려. 띠넘강 띠너필. 재생포션은 15고 방어포션은 12니까 재생포션을 들고 가는게 맞겠지. 와 산수. 산수 게임 슬더스. 산수를 오지게 잘하면 슬더스를 잘하지 않을까? 강화할 거 있나? 조각 모음? 터보? 홀로그램? 운동? 안 해. 이히 유물. 황금 유물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 여기 옷상입니다.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빠생. 갓박집 반복. 와. 아하. 전등. 대혼란이나 재귀나 이런 것도 살만한데 그냥 포션 사서 위기 넘기는 게 나을 것 같고. 대혼란이나 재귀 조각몸 이런 것도 충분히 살만한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아하오. 덱 파워가 모자란 것도 아닌 것 같고. 운동 해드렸습니다. 운동은 내일부터. 달팽이 달팽이 45 어리석은 어리석은 놈. 달팽이색 게임 발리니까 욕하죠.
왜 이렇게 쉽게 잡냐? 아프다. 으아. 달팽아, 자신을 탓하지 마라. 상대가 디펙트였을 뿐이다. 좌절감이 달팽이를 키우는 것이다. 플라즈마. 부채술로 단 채고 썼네. 아씨. 눈이 할퀴어져서 사망. 굿굿굿. 이제 사막에서 죽음. 디펙트의 삶. 산막까지 난리 부르스 주다가 창방 컷. 디스크. 밀포가 파포보다 낫겠지? 아 근데 파포는 들어주는구나. 파포. 이제 와플 사냐 제거 아니한데. 위장 크림 사면은 파지지 기중 시전 증기장 벽 배터리 홀로그램이네. 제거 고민되네. 이거 약하긴 한 것 같거든요. 심장 잡을 때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창방은 그렇게까지 안 힘들 것 같은데. 나하 이래놓고 창방에서 뒤짐. 허허. 터보 빠졌다. 에라이. 뭐고? 이렇게 올 수가. 터보가 쓰잘데기 없는 데서 빠진 게 너무 컸다. 터보 엄청 중요한 카드였는데. 장방은 어쩔 수가 없는 게 진짜 드로우 너무 많이 타.
병열판. 병열판이면 됐고 후벼파기 넣을 만한데. 아, 메아리 나오는 거 봤는데. 폭풍? 반복? 조각? 폭풍? 이거 수비 안 될 거라서 템포 땡겨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 수비 되나? 60방어까지는 될 것 같은데. 근데 약화를 못 걸 거라서. 어렵다, 어려워. 잘 모르겠다. 숫자만 따지면 반복이 더 많이 주지 않나? 근데 반복은 냉기를 1번에 놔둬야 돼. 공격 몸이 조금 더 쓰기 편하겠다. 냉기 줘. 벅벅. 아니, 냉기 안 줌 진짜? 안 줌? 똥겜. 진짜 꼴받네. 아니? 드로 개 쓰레기 같네 진짜. 말이 됩니까 이게? 눈알 키기도 안 나오는 거 봐. 와, 냉정한 꽃샘추위 다 밑에 있고. 와, 방열판도 여기 있어 심지어. 와, 이거 당연히 말이 되죠. 아, 아 진짜 뽑기 운 진짜 개없네. 아, 먹었다 이거 실수로. 이거 쓰면 화상 잡혀서 그래도 쓰는 게 낫겠다. 화상 있어도 냉기고추를 막을 수 있네. 반복 쓰고 냉기 올려놓고.
참네. 이걸 지는. 질댁이 아니었는데 드로가 진짜 억가했음. 이걸 진다는 게 말이 되냐? 승리. 아니 근데 되게 냉기 카드가 3개인가 4개 있었는데 맨 밑에 드로 위에 다 깔린 거 좀 억수였음. 아이 뭐 어쩌겠어요. 꼬우면 얼눈 사야지.